영선이 수영이한테 시집 보내자 그 말씀하시려고 새벽부터 오신 겁니까? 애비가 이 혼인 절대 안 된다. 상진이 집에다 막말이라도 해보면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던 게 그전 애비 마음 좁게 바꾸라고.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 가정 상진이 돈이 탐나세요? 아유, 탐나서가 아니요. 요새 세상에 집안만 보고 혼인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영선이 가난한 집에다 시집 보내서 지지리 궁상으로 살면 애비 속이 편하겠어? 아우, 저 가난한 집에 보내요. 아, 양말이라고 뭐 다 가난하거든요. 그래도 여보, 아, 영선이가 수영이랑 오랫동안 연애했다는 거 소문나면 시집 보내긴 틀린 거죠. 아니, 뭔 소리요? 수영이랑 영선이 연애질 했대? 어머님도 모르셨어요? 아니, 언제부터는 그것들이 연애질 했다냐? 수영이 군대 가기 전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영선이 그것이 수영이 소닭부 딛기고 호박실 깎고만. 맞아요. 아, 영선이가 좀 그런 타입이죠, 어머님. 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단 말도 있잖아요, 어머님. 어쩐지 수영이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는 날마당 오밤중이 되어서 들어왔단 게. 아, 영선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것 보세요. 그런데도 두 사람 결혼 안 시켜봐요. 영선이만 손해라니까요. 막말로 수영이 손해날 거 없어요. 애비야, 못 이기는 척하고 영선이 수영이한테 보내자. 그것이 현명할 것 같아. 영복애미 말 맞다나. 수영이 영선이 아니어도 장계 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단 말이오.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수영이 같은 신랑감 어디서 찾아요? 도시락 싸들고 다녀도 못 찾아요.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이 왜 있겠냐? 딸 가진 부모가 고개 숙이게 되어 있다 그 말 아니겠소? 아, 영선이가 상진으로 며느리가 되면 전 더 이상 이 화산바닥에서 얼굴도 못 살아요. 아, 무엇이 어쩌서? 아, 사업 몇 번 실패해서 조상이 물려준 땅 다 팔아먹고, 아, 이제는 저 딸 자식까지 그냥 돈에 팔아먹었던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놈들 하는 소리 석 달 열흘도 못 가는 뱀이요. 놈들 말 신경 쓸 거 없어. 할머니는 새벽부터 뭔 일로 월명동 가셨대요? 볼 일 있어서 가셨겠지. 아줌마. 응? 왜? 밥 좀 상에 올려놓고 먹어. 나는 이것이 편해. 우리가 불편하단 말이야. 아래 것들은 다 요렇게 먹는 것이여. 야가 왜 그런지야. 아, 고집 좀 부리지 마. 은순아, 밥을 왜 먹다가 말어? 요새 너건이 왜 저런데? 아, 없어서 밥을 통 안 먹어. 수영이가 다쳤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영채가 얘기 안 해요? 너한테 들으랬어. 같이 있다 깡패한테 맞았어요. 많이 다쳤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옆에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맞진 않았겠죠. 수영이랑은 왜 만났는데? 교제한 적도 없는데 교제했다 소문내 아버지한테까지 이상한 애 만들고 따지려고 만났어요. 야비한 스포까지 동원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널 좋아하는 건 진심이잖아. 널 좋아하니까 그런 소문도 내고 중매쟁이까지 내세워서 청원도 한 거고. 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잊어버려, 종태는 이제. 엄마.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너 종태랑 결혼 못해. 그러니까 수영이 청혼 받아들여. 엄마. 엄마가 언제부터 수영 씨 편이 됐어요? 돈의 위력이에요? 영선아. 종태 씨랑 결혼 반대하시는 것까지 이해해요. 그렇지만 수영 씨랑 결혼하라고 등떠미시는 건 결국은 엄마도 결혼의 첫째 조건을 돈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수영이가 부잣집 아들인 게 결점은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수영 씨네 집이랑은 통혼할 수 없는 사이라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 생각 존중해서 수영이랑 결혼 못한다고? 그럼 종태랑은 가능하니? 종태랑은 가능해? 수영이랑 결혼하는 게 그나마 집안 망신 안 시키는 일이야. 그거 모르겠니? 왜 안 먹고 그러고 앉아있냐? 다 먹은 거요? 왜? 아, 속 쓰릴 텐데 천천히 국물이라도 떠먹어봐. 많이 먹었어요. 이거 가지고 오늘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서울로 가서 다시는 애기 씨 만날 생각도 말고 성공할 때까지 고향 땅 밟을 생각도 말란 말이요. 저 이런 식으로 도망 못 갑니다. 전 도망 안 가요. 어째서 이것이 도망이요? 서울로 가라는 건 도망이지 뭐예요. 공부할 때로 가는 것이 어찌 도망이오? 여기서 물러나는 건 제 젊음으로부터, 제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듯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네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 하지만 요거 한 가지는 안다. 네가 여기 이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수엄마님이 어선풀이 알고 계실 때 애기 씨랑 끝내야 된다는 거. 수엄마님도 당신이 해결 못하겠다고 생각되실 때는 사장님한테 말씀하실 텐데 그러기 전에 조용히 끝내야 된단 말이오.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남행치로 살래? 너는 고시 붙어가지고 탕검사도 되고. 그 모든 게 영선이가 옆에 없으면 무의미해요, 아버지. 성공도 영선이가 옆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비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죽어야 정신이 들건다고. 아버지, 아버진 서럽지도 않으세요? 아버지 전신에 겹겹이 둘러쳐진 철통 같은 신문의 틀에 갇혀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오신 그 세월들이 서럽지도 않으세요? 우리 오빠는요? 사장님.